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박사입니다. 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D&D 연구 결과로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들려주는 이형 당뇨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 D&D 연구 결과로 들려주는 일형 당뇨. 왜냐고요?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고요? D&D는 약이 아니에요. 식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학적인 분석 결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품, 먹는 식품을 가지고 어떻게 당뇨를 갖다가 컨트롤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연구 분석 결과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애써서 준비하시면 필요 없어요. 제가요, 저는 계속해서 식품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아셨죠? D&D는 식품. 다만 우리 이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데이터를 다 저에게 주셔서 저는 그것을 분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의약품이라커니 의약품으로 오인했다커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시죠? D&D는 식품이에요, 식품. 자, 그러면 오늘 일형 당뇨인데 췌장 베타세포가 파괴되어서 그렇죠. 근데 일형은요, 우리가 몇 개로 나뉘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아 당뇨인 예를 들어서 한두 살 때부터 해서 20세 미만으로 찾아오는 일형 당뇨가 있고, 이게 불행하기도 말이에요. 평생을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성인이 되어서 오는 일형 당뇨가 있어요. 근데 이 성인이 되어서도 말이에요, 두 개로 나뉘어져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형 당뇨가 있고, 이형 당뇨로 앓으시다가 서서히 진행이 되어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찾아오게 되는 일형 당뇨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말 억울한 게, 내가 지난달 12월 말에 건강검진에서 아주 정상이었는데, 내가 이번 달에 감기 기운 있고 피곤하고 뭔가 좀 몸이 좀 으실으실 춥고 해서 동네 내과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 아, 당뇨가 의심된다. 대학병원에 갔더니 일형 당뇨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엄청난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분들의 당뇨 병력이 2개월이에요. 2개월 만에 완전히 몸의 기능이, 간 기능도 나빠져 있어, 신장 기능도 나빠져 있어, 혈관 기능도 나빠져 있어, 갑상선까지 나빠져 있어. 불과 2개월 만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런 불행한 일로 일형 당뇨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형 당뇨로 한 10년, 20년 고생하신 분들이 서서히 췌장이 파괴되어서 베타세포가 완전히 침해를 당하는 그러한 케이스의 일형 당뇨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런 당뇨 얘기라니까 또 중간에 들으신 분들, D&D 약품 아니에요, 식품. 항상 D&D는 식품입니다. 아셨죠? 예, 이제 그래서 일형 당뇨로 진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DKA라고 합니다. 이게 다이비리 케토아시도시스라고 그래서 우리말로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DKA로 일단 가게 되면 가서 검사를 할때 케톤체가요, 케톤이 3 플러스에서 4 플러스가 됩니다. 실은 이렇게 되면은 환자 상태는 어질어질하겠죠. 당연히 혼미하고 또는 혼수 상태가 될 수도 있겠고, 응급실에 가서 이게 조사를 해보면 대사성 산증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SpO2 같은 경우 이게 산소 포화도가 심할 때는 60% 이내로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DKA의 진단을 대다수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KA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GAD 레벨이죠. 이 GAD 수치가 보통 가드라고 하시는데, 이 GAD가 초기에는 한 20, 30이지만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요, 이 불행하게도 이게 50, 70, 100, 120, 150, 180, 200, 220 이렇게 되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뇨 초기에 가게 되면 이런 수치들이 좀 낮은 반면,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상당히 이 수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D를 보셨으면 꼭 병원에 가시면 체크할 것이 ICA라는 게 있어요. 역시 자가 면역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 두 개로만 나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1형 당뇨 대처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에는 인슐린 AB 레벨이 있어요. 이 인슐린 레벨 AB가 정상화될 때 우리의 DND를 먹고 최장 베타세포만 정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정상화되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IA2AB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치가 대부분이 100, 200, 막 250 이렇게 수치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 수치가 되어질 때 더 이상 췌장의 베타세포로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습니까? 1형 당뇨로 가게 되면 정말로 많은 부모들이 정말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당화혈색소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5.4 정도가 되어야 정상인데 이 부분이 11은 평균이고 13에서 15, 18까지 가는 이런 매우 높은 수치의 당화혈색소를 보이죠. 물론 이 당화혈색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역시 6 아래로 떨어져 줘야 우리 안심할 수 있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수치인 T3, T4, TSH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타이로글로불린 AB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NT-TPO라는 자가면역 수치가 있어요. 이것은 많은 환자분들이 놓치고 오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T3, T4, TSH 이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은 꼭 병원에 가셔서 담당 선생님과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셔서 꼭 이 수치를 확인해 보시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C펩타이드에 또 다른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C펩타이드가 0.8, 0.9가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찌 보면 이게 1형 당뇨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1형 당뇨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0.6 이하일 때 1형 당뇨 얘기가 나오는데 아 이게 어떤 경우에는 C펩타이드가 1.1 되거나 0.8, 0.9가 돼요. 그러면 아 1형 당뇨가 아니다. 약만 처방을 받죠. 그런데 숨겨진 내면이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자가면역이었어요. 자가면역 질환 수치인 6가지가 매우 높은 반면 아직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을 더했던 덜했던 관계로 이 수치가 아직은 높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1형 1.5형이다 뭐 미럴기다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요 이런 환자들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가게 되면 C펩타이드 수치가 0.4 0.5 아래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 착각했어요? 바로 자가면역 질환 수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보지 않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또 어떻습니까? 공복 혈당 PP2 즉 식후 2시간 혈당이라고 하는 게 400, 500, 600을 찍게 되지요. 얼마나 놀랍니까? 우리가 공복 혈당 99 이내여야 되는데 1,200도 아니고 400, 500, 600을 찍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요. 당뇨 환자들 1형이건 2형이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비타민 D의 수치예요. 이 비타민 D의 수치가 매우 낮아요.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요. 8, 9밖에 안 되는 10대 청소년들도 많아요. 당이 있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실내 생활을 하게 되고 움츠려들게 되고 나가지 않게 되고 운동하지 않게 되고 피곤하니까 집안에만 있으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의 수치가 거의 대부분이 30 아래입니다. 기본적으로 30은 되어줘야 되는데 공통점이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그동안의 데이터를 다 분석해보면 비타민 D의 문제가 아주 심하게 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당이 심하게 찾아왔을 때 이 마이크로 알부민 수치가 매우 높아요. 이것은 물론 신장의 기능과 결부되어 있어서 번이라고 하는 요소질소, 크레아틴, 그 다음에 신사후체 예과일이라고 하는 EGFR 이 수치들이요. EGFR은 수치가 40 미만이 되어 있거나 번의 수치는 벌써 27, 35가 넘어가거나 이런 분들 마이크로 알부민 이 수치를 보면은요 매우 높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집에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난다거나 냄새가 단내가 올라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쉽게 지나치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앞으로 어린아이들 두신 분들은 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가끔씩 그렇게 소변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질을 살펴볼 때 콜레스테롤이랄지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 저밀도인 LDL, 그리고 중성지방 TG를 보게 되는데요. 이 TG의 수치가 3,400을 넘어서 1,000이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자들이 이 DND를 먹게 되면 결과치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다 정상화가 되어질 때 비로소 병원에 가셔서 꼭 담당 선생님하고 확인하시고 결과를 받아보시고 최종 판정을 받으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어요? DND는 약이 아니에요. DND는 식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DND를 갖다 100% 믿지는 마세요. 다만 참조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식이요법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 지금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건강에 호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이나 담당 내과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DND를 먹는 사람도 하나같이 왜 여기저기에서 다 미뤄기라고 하시는지 제가 내일은 미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DND 연구 결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